야고보서 1장.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겪을 때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인내심이 성장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참고 견디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는 믿고 구해야 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자는 바다 물결같이 바람에 밀려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 무엇을 받을까 하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는 두 마음을 품어 자기가 하는 일에 방향을 못 잡고 헤매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가난하거든 하나님께서 자기를 영적인 부자로 만드신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만일 부하거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영적인 부족함을 보여주신 것을 자랑하십시오. 그것은 부자도 들에 핀 꽃과 같이 결국 죽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올라 점점 더 뜨거워지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재물을 돌보다가 결국 죽고 말 것입니다. 시험을 받은 후 더 강건해졌다면 복 있는 자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있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며 사람을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신의 악한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점점 자라 죽음을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모든 선한 행위와 완전한 선물들은 빛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림자처럼 변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것 중에서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은 빨리 듣고 자신의 말은 천천히 하십시오. 쉽게 화를 내지 말기 바랍니다. 화를 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악한 것과 잘못된 일은 모두 없애버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가르침을 겸손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십시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앉아서 듣기만 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고도 일어나면 금방 자신의 얼굴이 어떠했는지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사람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법을 살피는 사람은 들은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이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경건은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건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을 보십니다. 2장.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차별해서 대하지 말기 바랍니다. 만일 한 사람은 좋은 옷에 금반지를 끼고 교회에 나왔고 또 한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고 교회에 나왔다고 합시다. 그때 옷을 잘 입은 사람에게는 이리로 와서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라고 말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저기에 서 있든지 내 발밑에 앉으시오라고 말한다면 사람을 차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악한 생각으로 사람들을 판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으로 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백성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은 부자들인데도 말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모든 법 위에 우선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만일 여러분이 이 율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차별하여 대한다면 죄를 짓는 것이며 이 율법에 따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한 가지 계명을 어기게 되면 율법 전체를 다 어긴 자가 됩니다. 간음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간음하지 않았다고 해도 살인을 저질렀다면 율법 전체를 어긴 셈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법에 의해 심판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늘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판하실 때 여러분에게도 자비를 베풀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었던 자는 후에 아무 두려움 없이 심판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만일 누군가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사람이 옷이나 먹을 것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몸을 따뜻하게 하고 먹을 것을 좀 많이 드십시오라고 말하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런 말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동이 있습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당신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나는 행동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으니 잘하는 일입니다. 귀신들도 그것을 믿으며 두려워서 떱니다. 어리석은 여러분,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아무 쓸모도 없는 걸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침으로써 그가 행한 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의 믿음에는 행함이 함께 따랐으며 그의 행동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받으셨으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성경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후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행동으로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으며 믿음만으로는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라합의 예를 들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기생이었지만 자신이 한 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그녀의 집에 들여 다른 길로 도망갈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3장.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다들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선생 된 우리가 더 엄히 심판받을 줄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말에 실수가 전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몸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면 우리는 말을 능히 부릴 수 있습니다. 큰 배가 강풍에 밀려 휩쓸리지만 그 배를 조종하는 것은 매우 작은 키 하나에 불과합니다. 키를 조종하는 항해사가 자기 뜻대로 배가 가는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혀도 마찬가지입니다. 몸 가운데 지극히 작은 부분이지만 큰 일을 행함으로 자랑합니다. 큰 산불도 아주 조그만 불씨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혀도 곧 불입니다. 혀는 우리 몸 가운데 악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몸을 더럽히고 우리 인생의 전 여정에 불을 지르며 나중에는 혀도 불에 의해 살라집니다. 온갖 짐승과 새, 파충류, 물고기는 길들일 수 있고 사람들은 또한 이것들을 길들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혀를 길들이지는 못했습니다. 악하고 난폭한 이 혀에는 죽이는 독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혀로 우리 주님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까? 형제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에 무화과가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짠물이 나는 샘에서 단물을 맛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참된 지혜가 있고 총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는 올바른 삶을 통해 겸손함으로 자신의 지혜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이기심과 지독한 시기심이 있다면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자랑은 진리를 숨기는 거짓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지혜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지혜이며 영적인 것도 아니고 마귀에게서 온 것입니다. 시기심과 이기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첫째 성결합니다. 그리고 평화가 있고 양순하며 즐겁습니다. 또한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돕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선한 일을 하려 애씁니다. 늘 공평하며 정직합니다. 평화를 위해 힘쓰는 자들은 그들의 의로운 삶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4장. 여러분 가운데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속에 분쟁을 일으키는 이기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갖지 못하다 보니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니 다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는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쓰려고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한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만일 세상과 벗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성경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말처럼 생각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이 말한 대로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는 도망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를 깨끗이 씻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좇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마음을 품기 바랍니다. 슬퍼하며 울부짖으십시오. 웃음을 울음으로, 기쁨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형제된 자를 헐뜯거나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헐뜯거나 판단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판단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며 오히려 재판자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만드시고 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구원하실 수도 있으며 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웃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그곳에 머물며 사업을 벌여 돈을 벌어보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안개와 같아서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며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교만해져서 자랑을 하고 있으니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5장. 부자들이여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고난이 닥칠 것이니 소리 높여 슬프게 우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은 썩었고 여러분의 옷은 좀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며 그 녹이 여러분의 잘못에 대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불같이 여러분의 몸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때에 재물을 쌓고 있습니다. 일꾼들이 들에서 일하나 그들에게 품삯을 주지 않으니 추수한 곡식 앞에서 그들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제 만군의 주님께서 그들의 우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은 사치스런 생활과 쾌락을 즐겼으며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기 전에 짐승처럼 자기 배만 채웠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정죄하고 오히려 그를 죽였습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형제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참고 기다리십시오. 농부는 귀한 추수를 바라고 참고 기다립니다. 그는 또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곡식을 촉촉이 적셔주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인내심을 갖고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서로에게 불평하지 마십시오. 서로 원망하고 있으면 심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심판하실 분이 문 앞에 와 계십니다. 형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전하던 예언자들을 본받으십시오. 그들은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오래 참았습니다. 그렇게 참아낸 자들을 우리는 복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욥의 인내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모든 고난이 끝난 후 주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선하신 분이신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내 형제 여러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혹은 그 밖에 다른 것의 이름을 들어 여러분의 말을 증명하려 들지 마십시오. 맞는 것은 그냥 맞다라고 말하고 아닌 것은 그냥 아니다라고 말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다면 찬송하십시오. 병든 자가 있습니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만일 그가 죄를 지었더라도 그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해 주십시오. 의로운 사람이 기도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구했더니 3년 반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 다시 기도하자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고 땅에서 다시 곡식이 자랐습니다. 내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진리에서 떠나 헤매고 있을 때 누군가가 그를 잘못된 길에서 다시 돌아오게 했다면 그는 죄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 것이며 이로써 그 사람의 많은 죄도 용서를 받게 한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고향을 떠나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로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또한 성령을 통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분께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려고 준비해 두신 복을 소망합니다. 이 복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 간직되어 있으며 결코 썩거나 그 아름다움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히 지켜주셔서
구원의 날이 이를 때까지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금 당장은 힘들고 괴롭겠지만 이 시험들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지 알아보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순수한 믿음은 금보다도 훨씬 귀합니다. 금은 불에 의해 단련되기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닳아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순수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 일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순간 그분의 모습을 보지 못하면서도 그분을 믿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은 설명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 바로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기쁨이 이미 여러분에게는 주어졌습니다. 예언자들은 이 구원에 관해 열심히 연구하고 찾았습니다. 여러분이 받고 있는 은혜에 관해서도 예언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 예언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에게 있을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언자들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도대체 그 일이 언제 있게 될지, 그리고 그때 이 세상은 어떻게 될지 그들은 깊이 연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연구와 노력이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후대의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들의 수고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은 천사들까지도 알기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가다듬고 자신을 잘 지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여러분이 받게 될 은혜의 선물에 모든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몰라서 하고 싶은 대로 악한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로서 예전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동에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성경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도록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각 사람의 행동을 공평하게 판단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전에는 아무 가치도 없는 방식에 매여 살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조상이 물려준 헛되고 쓸모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그러한 무가치한 삶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지고 말 어떠한 것으로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니라 한 점의 죄도 흠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그리스도를 택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믿게 되었으니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이제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하여 자신을 깨끗하게 하였고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었으니 이제는 온 마음으로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새 생명은 죽어 없어질 것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결코 죽지 않는 것으로부터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태어난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의한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모든 인간은 풀과 같고 그들의 권력도 들에 핀 꽃과 같으니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전해진 말씀입니다. 2장.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과 거짓을 버리십시오. 위선자가 되지 말고 시기하며 험담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없애십시오. 갓난 아기가 젖을 찾듯이 순결한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은 산 돌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돌을 버렸지만 그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머릿돌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귀한 존재로 그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로 오십시오. 여러분도 산 돌처럼 거룩한 성전을 짓는 데 사용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적인 희생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희생제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시온의 주춧돌을 놓고 이 보배로운 돌 위에 모든 것을 세울 것이다. 누구든지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 이 돌은 너무나 귀중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쓸모없는 돌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건축자들이 쓸모없어 버린 돌이 그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네라는 말씀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과 바위가 되었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의 제사장입니다. 또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홀로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전에는 은혜를 몰랐지만 지금은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이 원하는 악한 일들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영혼을 대적해 싸우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잘못 살고 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착하게 사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의 선한 행동을 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최고의 권위를 가진 왕께 복종하십시오. 또한 왕이 보낸 관리에게도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잘못된 사람을 벌하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라고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선하게 행동할 때 어리석은 사람들은 여러분에 관해 더 이상 험담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자유를 잘못 사용하여 악을 행하는 구실로 삼지는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생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경하십시오. 하인들이여, 주인을 존경하고 그 권위에 복종하십시오. 선하고 친절한 주인에게만 아니라 악하고 나쁜 주인에게도 복종하십시오.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억울하게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없이 참는다면 하나님은 그런 그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만약 잘못한 일로 벌을 받는다면 그것을 참는다고 칭찬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고 고난을 받을 때 인내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 됩니다. 이것을 위해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십시오. 그분은 죄가 없으시며 거짓을 말한 적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모욕을 당해도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을 때도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몸소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위해 살지 않고 의를 위해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상처를 입으심으로써 우리가 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길 잃은 양처럼 잘못된 길로 갔지만 이제는 영혼을 살피시는 목자와 보호자의 품으로 되돌아왔습니다. 3장. 이와 같이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던 남편들도 아내의 순종하는 모습에 의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억지로 설득하려는 100마디 말보다 온전한 행동이 남편을 감동시킬 것입니다. 남편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화려한 옷이나 보석을 걸치거나 머리치장을 한다고 여러분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의 아름다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움은 없어지지도 않으며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했던 믿음의 여인들이 이러했습니다. 그들은 외모보다 내면을 아름답게 꾸몄고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남편을 주인이라 부르며 복종했습니다. 여러분도 바르게 행동하고 두려워할 것이 없으면 사라처럼 아름다운 그녀의 후손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들도 아내를 잘 이해하고 돌보아주며 살아가십시오. 아내를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인 여러분보다 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과 똑같은 은혜인 참 생명을 아내들에게도 주셨습니다. 아내를 소중히 대함으로써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부탁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한 형제처럼 사랑하며 한 마음으로 서로 따뜻이 대하며 겸손하십시오. 해를 입었다고 도로 보복하지 말며 욕을 먹었다고 그 사람을 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삶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이 축복받는 인생을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나날을 보내며 인생을 즐겁게 살기 원하는 사람은 악한 말과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악한 행동을 그치고 선한 일을 하며 평화를 찾고 그것을 위해 힘써 일해야 합니다. 주님은 선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지만 악한 일을 하는 자는 멀리 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늘 선한 일을 하고자 애쓴다면 아무도 여러분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때로는 옳은 일을 함으로 고난을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순간에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마십시오. 마음속에 그리스도만 거룩한 주님으로 모시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에 관해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해 두십시오. 그들에게 공손하고 친절한 태도로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늘 바르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을 헐뜯는 사람들이 도리어 부끄러움을 느낄 것입니다. 악한 일보다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더 나지 않겠습니까? 선한 일을 하다 고난을 받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더 나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죄인을 대신하여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육체는 죽었지만 성령 안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갇혀있는 영혼을 찾아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들은 오래전 노아시대에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방주를 다 짓기까지 오랫동안 그들의 악한 행동을 참으셨습니다. 그 홍수에서는 오직 8명만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 홍수는 이제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와 같은 것입니다.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며 정결하게 살기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모든 천사와 권세와 능력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4장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도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고난을 겪은 사람은 죄와 관계를 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악한 일을 하면서 보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며 살아가십시오. 이전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들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였습니다. 방탕하고 악한 욕망에 사로잡혀 술 취하고 흥청망청 떠들며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믿지 않는 이들은 자신들이 하는 방탕한 생활에 끼어들지 않는 여러분을 이상히 여길 것입니다. 또 경멸하고 비웃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들을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죽어 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모든 사람과 똑같이 그들 역시 죽음의 심판을 받을 것이나 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고 침착하십시오. 그리고 정신을 차려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서로를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각자에게 특별한 다른 선물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물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착한 종처럼 남을 돕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남을 도우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받는 중에 당황스러워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됨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날에 여러분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받는다면 그것은 도리어 복입니다. 이는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죽이거나 도적질하거나 다른 사람을 괴롭힌 죄로 고난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고난을 받았다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에 대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십시오. 심판의 때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 심판은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시작합니다. 믿는 우리들에게도 심판이 있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한 사람들도 구원받기 힘든데 악한 사람들과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맡겨두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지은 분이시니 우리 영혼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옳은 일에 계속 힘쓰시기 바랍니다. 5장. 제가 이제 같은 장로로서 교회의 장로들에게 몇 마디 당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을 직접 보았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동참하게 될 자로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양떼를 잘 돌보십시오. 기쁨으로 그들을 돌보며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섬기며 돈을 생각하고 그 일을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 들지 말며 그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십시오. 그리하면 우리의 목자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은 결코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웃 어른께 순종하며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를 때에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늘 주의하십시오. 원수 마귀가 배고파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지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 있기 바랍니다. 온 세상의 모든 성도들도 여러분과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힘든 고난은 잠시 동안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바르게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뒤에서 받쳐주시고 든든하게 세워주셔서 결코 넘어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을 친히 부르셨으니 그 영광이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능력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 나는 이 짧은 편지를 신라의 손을 빌어 여러분께 보냅니다. 그는 진실한 믿음의 형제입니다. 부디 이 편지를 통해 위로와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택함을 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여러분께 문안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아들 된 마가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여러분도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히 함께 하기를 빕니다. 베드로 후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와 같이 소중한 믿음을 받은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힘입어 이 믿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더 깊이 알므로써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더욱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분을 알 때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과 선함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영광과 선함을 통해 약속하신 크고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이 약속을 통해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함께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정욕도 여러분을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복을 받은 여러분은 열심히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자라난다면 여러분을 유익하고 쓸모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갖추지 못한 자는 안못 보는 사람과 같으며 과거의 더러운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은 사실을 잊은 사람들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임을 남들이 알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은 결코 넘어지지 않으며 우리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서 최고의 환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또 진리 안에 굳게 서 있지만 한 번 더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주고 싶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곧 육신을 떠나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몇 번이고 여러분이 이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힘쓸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여러분이 이 사실들을 기억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가운데 오실 것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지어낸 근사한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위엄 있는 모습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장엄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그로 인해 무척 기쁘다.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과 존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거룩한 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들은 그 음성은 분명히 하늘로부터 울려온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언자들이 전한 말씀을 보다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따르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그들이 전해준 말씀은 어둠을 환히 밝혀주는 빛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빛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통이 트고 아침 샛별이 환히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예언의 말씀도 예언자가 마음대로 해석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며 사람의 뜻대로 말하고 싶은 것을 적어놓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놓았습니다.
2장.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선생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들은 살며시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 여러분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혼란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시려고 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여 스스로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의 악한 길을 따르고 참 진리의 길을 방해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거짓을 말하여 이용하는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가진 돈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죄가 있다고 선언하셨으며 그들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천사들이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으로 보내어 심판날까지 어두운 구덩이에 갇혀있게 하셨습니다. 또한 오래전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한 행실을 하던 사람들을 홍수로 쓸어버리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외치던 노아와 일곱 식구의 생명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에 불을 내려 잿더미로 만드시고 훗날 하나님을 거역하고 순종치 아니하는 사람들에 대한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롯을 구하셨습니다. 의로운 롯은 그 성의 사람들이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며 괴로워하였습니다. 롯은 선한 사람이었기에 이웃들이 날마다 한 악한 일들을 보고 들으면서 몹시 괴로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사람을 어떻게 구원해야 할지 아시고 큰 어려움이 닥칠 때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심판날까지 계속 벌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육체의 정욕을 따라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자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더 큰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이처럼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교만할 뿐 아니라 영광스런 천사들에 대해서도 욕하며 함부로 떠들어댑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그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헐뜯거나 욕하지 않습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욕하고 떠들어댑니다. 이들은 잡혀 죽기 위해 태어난 생각 없는 짐승 같아서 결국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으니 그들 자신이 고통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들이 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드러내놓고 악한 일을 행하며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들은 여러분 가운데 끼어있는 더러운 티와 같아서 함께 먹는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불명예와 부끄러움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들은 여자를 볼 때마다 나쁜 마음을 품으며 그러한 행위를 멈추지 않습니다. 약한 자들을 꿰어 죄의 올가미 가운데 빠뜨리고 자기 욕심만 채우도록 부추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분명히 벌하실 것입니다. 옳은 길을 버리고 잘못된 길에 빠진 이들은 발람의 길을 그대로 밟고 있습니다. 부월의 아들 발람은 나쁜 방법으로 얻은 재물에 눈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에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나귀는 말 못하는 짐승이었지만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예언자의 미친 행동을 막은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물 없는 샘이나 마찬가지이며 바람이 부는 대로 밀려다니는 구름과도 같습니다.
그들이 갈 곳은 캄캄하고 어두운 구덩이뿐입니다. 그들은 헛된 말로 자랑하며 잘못된 길에서 겨우 빠져나온 사람들을 악한 욕망으로 꿰어 다시 죄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려 합니다. 그들은 자유를 주겠다고 약속하지만 사실 그들 자신들조차 자유하지 못하고 멸망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이 지배당하는 것에 종이 되기 마련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세상의 죄악에서 해방된 사람이 다시 그 악한 생활로 되돌아가 세상죄에 끌려다닌다면 그 상태는 이전보다도 훨씬 나쁠 것입니다. 차라리 바른 길을 모르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바른 길을 알면서도 자신들이 받은 거룩한 가르침을 내팽개쳐 버린다면 오히려 그 길을 알지 못하는 편이 낫습니다. 개는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는 씻은 후에 다시 진흙탕에서 뒹군다라는 속담이 그들에게 들어맞는 것입니다. 3장.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는 여러분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들이 여러분의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거룩한 예언자들이 전한 말씀과 구주 되신 우리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분명히 아십시오. 사람들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악한 일을 하며 여러분을 비웃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온다고 약속한 예수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죽었고 이 세상은 창조된 후로 달라진 게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옛적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또한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이루어진 것을 일부러 잊으려고 합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멸하셨습니다. 또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세상에 하늘과 땅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로 멸망당할 것인데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한 사람들과 함께 멸망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도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뒤로 미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디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모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님의 날은 도적같이 갑자기 올 것입니다.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에 의해 녹을 것입니다. 또한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도 불타버릴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다 타버릴 텐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려야 합니다. 그날에
하늘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정의가 살아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을 기다리며 죄를 멀리하고 흠 없이 살도록 노력하십시오. 하나님과 평안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이와 같은 편지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바울이 그의 편지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써놓았습니다. 그의 편지 가운데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조금 있어 몇몇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무식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다른 성경도 잘못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에게 스스로 멸망을 불러들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모든 것을 알았으니 부디 조심하십시오. 악한 자들의 꾀임에 빠져 잘못된 길에 들어서지 말며 굳건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의 은혜 가운데 자라나기를 빕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께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 1서 1장. 이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쓰려고 합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으며 우리는 그분에 대해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본 바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말씀에 관하여 쓰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보았으며 또한 그분에 관한 증거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교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지는 교제입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기쁨을 나누려고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듣고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께는 전혀 어두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다면 우리는 거짓말쟁이며 진리를 따라 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 역시 빛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살게 되면 서로 교제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옳은 일만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잘못을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2장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는 의로운 분이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셨으며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모든 사람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들에 순종할 때 진실로 하나님을 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라고 말하면서 그분이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해야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법이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야만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나는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과 똑같은 계명이며 이미 들어보았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새로운 계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 계명은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이 진리를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 자신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두움은 지나갔고 이제는 진리의 빛이 밝게 비치고 있습니다. 나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빛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며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잘못되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며 어두움 속에 살면서 자신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어두움이 그를 눈멀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이여,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태초부터 계신 그분을 당신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이여,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악한 자와 싸워 이겼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여, 내가 이 글을 쓴 것은 여러분이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이여, 내가 이 글을 쓴 것은 태초부터 계신 그분을 당신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이여, 내가 이 글을 쓴 것은 여러분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으므로 여러분은 악한 자와 싸워 이겼습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라도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들의 삶에 대해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나갈 것이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것들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적이 올 것이라는 말을 여러분은 들었으며
이미 그리스도의 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적들은 우리의 모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로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갔습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로 우리 모임의 일부분이었다면 우리와 함께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떠나갔고 이 사실은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왜 내가 이 글을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리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여러분이 정말로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진리로부터는 어떠한 거짓말도 나올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적입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도 그의 아들도 믿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믿지 않으면 아버지도 잃게 되고 아들을 인정하게 되면 아버지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기를 계속하십시오. 그 가르침 안에서 계속 살아갈 때 여러분은 아들과 아버지 안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는 사람들에 관하여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선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선생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며 진실되고 거짓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가르치시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계속하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숨을 필요도 없고 그분 앞에서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이심을 여러분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옳은 일을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3장.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아직은 미래의 어떤 모습으로 있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는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을 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참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는 사람입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죄를 없애기 위해 오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만약 그가 계속하여 죄를 짓는다면 그는 그리스도를 진정 이해하지 못한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를 알았다고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어느 누구라도 여러분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의를 행하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마귀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죄를 지어오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그의 자녀로 삼으셨을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삶의 씨가 그의 안에 머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하여 죄를 짓고 살 수 없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누가 마귀의 자녀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올바른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말씀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에게 속했던 가인과 같이 되지 마십시오.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였습니다. 자기 동생을 죽인 이유는 자기는 악한 일을 했고 동생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형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할 때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죽음을 벗어나 생명으로 옮기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형제들을 서로서로 사랑함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 가운데 거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살인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생명을 주심으로써 우리는 진실한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형제를 위하여 우리 생명을 내어줌이 마땅합니다. 어떤 한 믿는 사람이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은 다 가질 수 있을 만큼 부자라고 합시다. 만약 그가 가난하고 필요한 것들을 갖지 못한 형제를 보고도 그 형제를 돕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자녀들이여, 우리는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사랑은 진실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함으로써 그 사랑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진리에 속하였음을 알 수 있게 되며 하나님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책망하는데 우리의 양심보다 크시며 또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우리를 책망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만약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알 수 있습니다. 4장.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지금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을 다 믿지는 말기 바랍니다. 그 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영이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음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며 그리스도의 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적이 오리라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미 그는 이 세상에 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이미 그들을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어떤 자보다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며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우리는 서로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으며 그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진실한 사랑이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 역시 서로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어느 누구도 여태까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완전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의 성령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을 증언합니다. 만약 누구든지 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요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는 하나님 안에 살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사랑을 알 수 있고 그 사랑을 굳게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이며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전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아무 두려움 없이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도 있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라고 말하면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자기의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들도 사랑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5장.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그분의 아들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언제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에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지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세상을 이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 이길 수 있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단지 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것이 사실임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증언하는 세 증인이 있으니 곧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의 증언은 서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것이 사실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더욱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에 관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관해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이 생명이 바로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믿는 사람은 이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은 이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의심 없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할 때,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간구할 때마다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구한 모든 것들을 그분께서 주시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형제가 죄 짓는 것을 보거든, 그리고 그 죄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할 만한 죄가 아니라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나는 지금 영원한 죽음까지는 이르지 않을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을 만한 죄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그런 죄를 위해서까지 기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 행하는 것은 다 죄지만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를 지켜주심으로 악한 자도 그를 해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이 세상은 악한 자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에 이제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참되신 하나님,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우상으로부터 멀리하도록 지키십시오. 요한 2서 1장. 교회의 장로인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부인과 자녀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는
진리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하며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음은 진리가 우리 안에 있고 또한 그 진리가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자비와 평안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부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리를 따르며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매우 기뻤습니다. 사랑하는 부인이요, 이제 나는 부인에게 한 가지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새로운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받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삶은 사랑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마도 부인 역시 이 말씀을 처음부터 들어왔을 것입니다. 많은 거짓 선생들이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으려 들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자는 다 거짓 선생이며 그리스도의 적입니다. 지금까지 애써온 수고가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온전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가르침만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따르지 않고 다른 길로 가게 된다면 그 사람 마음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게 됩니다. 그 가르침을 쫓아 따라갈 때에만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을 함께 마음 가운데 모실 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가 이 가르침 이외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오거든 그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 만약 그 사람을 받아들이면 그가 하는 악한 일을 여러분이 돕는 셈이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이만 줄이겠습니다. 오히려 빠른 시간 내에 직접 만나서 서로 이야기하는 기쁨을 가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당신 자매의 자녀들이 부인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요한 3서 1장. 교회의 장로인 나는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친구 가이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그대의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몸도 건강하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내게 와서 진리의 길을 따라 진실되게 살아가는 그대를 칭찬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나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자녀가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보다 내게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믿음의 형제들을 도우며 심지어 모르는 사람까지도 따뜻하게 대접하였다니 참으로 선한 일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이곳 교회에 와서 당신의 따뜻한 대접과 사랑에 관해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나그네인 그들을 계속 도와주십시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전도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만 합니다. 우리가 직접 전도 여행을 떠날 수는 없지만 그들을 도우면서 우리 역시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내용의 편지를 먼저 교회 앞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디오드레베가 우리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충고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디오드랩의 자신이 그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곳에 가게 되면 디오드랩가 한 일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는 거짓말로 우리에 대해 나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도우려고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돕는 사람들마저도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며 교회에서 쫓아내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악한 일은 본받지 마십시오. 선한 일을 본받아 따르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데메드리오에 대해서는 모두들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들어볼 때 데메드리오는 진리를 따르고 있으며 우리 역시 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대 역시 우리 말이 참되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할 말이 많지만 편지로는 이만 줄입니다. 만나서 마음껏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그대와 함께하길 바라며 이곳에 있는 친구들이 그대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그곳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유다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띄웁니다. 이제껏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안전하게 돌보아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평안과 사랑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나는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고 있는 구원에 관해 여러분에게 편지 쓰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에게 편지를 써야 할 다른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귀한 백성에게 주신 믿음을 여러분이 굳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한 번 주셨고 또 그것은 한 번으로 영원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몰래 여러분 가운데 들어왔고 그들은 자기들이 한 짓 때문에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 관해서는 옛 예언자들이 오래전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죄짓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단 한 분이신 통치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셨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나중에 다 멸망시키셨습니다. 또 힘과 능력이 있던 천사들도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마음대로 행하자 이 천사들을 영원한 쇠사슬에 묶어 마지막 심판날까지 어둠 속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 주변 도시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 역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천사들처럼 행했고 온 마을이 성적인 죄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음 세대를 위한 본보기로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꿈에 의해 인도함을 받고 있으며 죄로 자신의 몸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영광스런 천사들에 대해 나쁜 말을 해댑니다. 천사들 가운데 최고로 높은 미가엘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모세의 시체를 가져갈 것인지 마귀와 논쟁하면서 미가엘은 마귀에게조차 욕하지 않았고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주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욕을 해대고 있습니다. 조금 아는 것을 가지고 아는 척하며 말 못하는 짐승과 같이 이성이 아닌 감정과 본능으로만 판단합니다. 그들은 바로 그것 때문에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입니다. 그들은 가인이 간 길을 따라갔고 돈에 눈이 어두워 발람처럼 나쁜 일을 저질렀으며 고라처럼 하나님을 거역하였습니다. 그들은 고라처럼 죽고 말 것입니다. 이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나누는 귀한 만찬에 끼어든 더러운 흠집과도 같은 자들입니다. 마음대로 먹고 마시며 아무도 개의치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기에만 급급합니다. 비 한 방울 내려주지 못하고 바람에 밀려다니는 구름같이, 가을이 되어도 열매 하나 맺지 못하다가 뿌리째 뽑히는 나무같이, 이들은 두 번 죽는 최후를 맞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또한 바다의 거친 파도와도 같이 거품을 뿜어내듯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냅니다. 하늘에서 헤매이는 별처럼 깜깜한 어둠 속을 떠다니며 방황합니다. 아담의 7대 후손인 에녹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곧 오실 것이다. 오셔서 각 사람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악한 일들과 하나님에 대해 마음대로 떠들어댔던 죄에 대해 그들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 늘 불평하고 하고 싶은 대로 악한 일을 행하고 자기 자랑을 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할 때라곤 자기에게 유익이 있을 때뿐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했던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말하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을 비웃고 거역하며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고 죄로 물든 육신의 정욕대로 행동합니다. 그들 속에는 성령님이 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만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가장 거룩한 믿음으로 자신을 튼튼히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내려주신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십시오. 믿음을 굳게 갖지 못하고 의심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불 가운데서 끄집어내어 구원하십시오. 두려움을 가지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되 죄에 관한 것은 육체의 욕망으로 더럽혀진 옷까지도 미워하십시오. 하나님은 강하시니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무 흠 없는 자로 자기 영광 앞에 서게 하시며 큰 기쁨을 내려줄 뿐이시니 우리의 구원자 되신 유일하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과 위엄과 능력과 권세가 영세 전에서부터 지금과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